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스쿼트 동작을 배워볼 건데요. 스쿼트 동작 할 때 사람들이 많이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생각보다 자세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배울 거는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예요.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인데 제가 좋아하는 좀 변형된 스쿼트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반적인 스쿼트를 두 개 다 같이 배워볼 겁니다. 이 의자 스쿼트. 스쿼트를 사람들이 할 때 보통은 이제 이런 거 의자 같은 거 없이 살짝 다리 벌리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좀 덜 내려갔죠. 올라왔다가 하면서 스쿼트를 합니다. 이 스쿼트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자세를 잘못 잡고 근육을 잘못 쓰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져요. 그렇기 때문에 변형된 스쿼트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아요. 어른들이 하시기에 스쿼트 동작은 생각보다 부담이 되는 동작인데 의자에서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 다리를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릴 거예요. 어깨 넓이만큼 발을 벌리는데 이 어깨 넓이만큼 벌리면서 처음에는 11자로 할 거예요. 원래 스쿼트는 살짝 벌려줘야지 고관절이 편해요. 이 고관절이 편하지만 저희는 11자로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처음에 스쿼트를 배울 때 잘못 배우면 이 무릎이 안쪽으로 계속 말려요. 발은 벌어졌는데 무릎이 안으로 말립니다. 그러면 이 무릎 내측, 외측, 엉덩이 쪽에 힘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무릎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발을 11자로 놓고 교육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무릎이 벌어지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발을 11자로 놓고 할 건데 어깨 넓이보다 너무 넓히지 마시고요. 어깨 넓이보다 살짝 더 좁히시거나 또는 어깨 넓이만큼 하시고 그리고 발은 앞으로 너무 멀리 나가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좁게 하지 마시고 90도 정도에서 살짝 더 접어가지고 90도면 사실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90도에서 살짝 더 접어서 할 건데 지금 제가 의자가 낮죠. 이 의자가 처음에는 조금 높은 게 좋아요. 이렇게 의자를 높였더니 이 무릎보다 제 엉덩이 고관절이 조금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스쿼트를 배울 때는 살짝 높은 의자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발을 내 무릎보다 밑에 또는 살짝 저 뒤에 놓고 가슴을 이 두 주먹을 가볍게 쥔 상태로 가슴 앞에 놔요. 깍지 끼지 않습니다. 깍지를 끼면은 깍지 끼는 순간에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어깨가 이렇게 말려요. 깍지 끼지 마시고 두 주먹을 가볍게 가슴 내밀면서 어깨 펴서 두 주먹 가볍게 가슴 앞에 놓고 그리고 발 제대로 놓은 다음에 몸을 숙여요. 그리고 다시 핍니다. 몸을 숙였다가 폈다가 하는데 몸이 살짝 구부러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몸을 이렇게 제끼지 말아요. 이건 나중에 할 거고요. 그리고 등이 너무 구부리지 말아요. 등 너무 구부리지 말고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일자를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체중이 처음에 이 뒤꿈치에 쏠리도록 앞발에 힘이 안 들어가도록 올라오고 몸 일자로 한 상태로 뒤꿈치에 체중이 쏠리도록 일어나고 다시 앞으로 살짝 일어나고 체중이 앞으로 가운데로 살짝 완전히 가운데로 갈 수는 없어요. 살짝 틀어질 수는 있습니다. 체중이 뒤꿈치에 쏠리게 이거를 먼저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볍게 숙이고 그대로 엉덩이 떼면서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다시 몸을 숙이면은 앉아져요. 저절로 다시 편하게 앉고 한 번 더 몸 숙이고 뒤꿈치에 체중이 있어요. 몸 숙인 상태로 엉덩이가 대각선 위로 올라옵니다. 살짝 올라와요. 그때 주의할 거는 허리가 이렇게 제껴지지 않는 거예요. 일어날 때 허리가 이렇게 제껴진다면은 아이고 허리야 척추 길이 끈을 너무 과하게 쓰고 엉덩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치겠죠. 허리가 다치거나 무릎이 불편해져요. 여기가 이렇게 살짝 땡기듯이 엉덩이가 땡겨오듯이 요게 허리 고관절 가동성이 필요하겠죠. 몸을 일자로 한 상태에서 몸을 일자로 했기 때문에 쉽게 당겨져요. 쉽게 그냥 그대로 일어나집니다. 살짝 일어나면 돼요. 쭉 아랫배 집어넣고 엉덩이 당기면서 그 상태로 본인이 발가락을 보면서 인사하듯이 앉습니다. 무릎 벌리고 주의할 거
몸을 숙였잖아요. 이번엔 무릎을 볼게요. 무릎이 발끝에서 세 번째 발가락 정도 또는 두 번째랑 세 번째 발가락 사이 라인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가락 보면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무릎이 벌어지거나 보이지 않아요. 다시 그대로 두 번째랑 세 번째 발가락 앉을 때 살짝 벌어지죠. 그러면서 뒤로 앉고 다시 몸 숙이면서 그대로 일어나고 뭔가 움직임이 거의 없죠.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얘가 무릎이 이렇게 보세요. 발을 벌리면서 무릎을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릎 아작납니다. 무릎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다쳐요. 그리고 이걸 벌리겠다고 이렇게 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 잘못 써줘요. 무릎 외측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무릎에 안 좋습니다. 무릎은 두 번째랑 세 번째 발가락 정도 유지한 상태로 몸을 숙였다가 일어나고 다시 숙였다가 일어나고 본인의 발가락을 보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변형된 스쿼트의 지금 제 방식에 몸을 숙여서 일어나고 다시 발가락 보면서 앉고 발가락 보면서 일어나다가 앞에 보고 시선이 앞에 다시 고개 숙이면서 발가락 보고 앉고 해서 다시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변형된 스쿼트 동작 몸이 일자인 상태로 발목이 거의 꺾이지 않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엉덩이와 햄스트링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리 앞쪽 부분보다는 오히려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과 엉덩이를 많이 쓰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좀 괜찮다 적응된다 싶으면 의자를 내려요. 의자를 내린 상태로 똑같이 의자를 내리면 조금 더 쉽지 않습니다. 내릴 때도 푹 더 앉아야 되고 몸 숙였다가 일어나고 앉고 앞에서 볼까요? 몸 숙이고 그대로 일어나고 무릎이 모이거나 벌어지지 않습니다. 발목의 움직임이 적고 무릎의 움직임이 적어요. 대신 의자를 더 내렸기 때문에 사실 무릎에 살짝 부담이 올 수 있어요. 근육에 힘이 없다면은 그렇다면은 위쪽 우리 의자를 더 높여가지고 위쪽에 앉아가지고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번에는 일반적인 스쿼트들 일반적인 얘가 지금 변형된 스쿼트가 편해졌다 싶으면 그때 이제 일반적인 스쿼트로 넘어가는데 일반적인 스쿼트는 발 모양 자체도 달라요. 살짝 발을 벌려줘요. 왜냐하면 이게 고관절의 각도가 세모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같기 때문에 살짝 벌려줘야지 고관절에 쓰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11자 말고 살짝 슬라이드하게 펴줍니다. 몇 도라고 하진 않고 본인 편한 만큼 너무 벌어지지 말고 45도 이상 너무 벌리지 말고 가볍게 벌려줘요. 그리고 어깨보다 살짝 넓게 잡아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어깨보다 살짝 넓게 잡거나 어깨 정도로 벌리고 발 살짝 앞쪽으로 벌린 상태에서 이제 일어날 건데 숙일 때도 달라요. 숙일 때도 몸을 살짝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서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살짝 앞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무릎이 앞으로 조금 더 나갔죠. 얘는 체중이 이미 앞으로 쏠렸어요. 체중이 앞으로 쏠렸지만 체중이 몸이 앞으로 쏠린 것 같지만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진 않고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 종아리 쭉 따라서 뒤꿈치 힘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갔다가 땡기면서 이렇게 엉덩이 땡겨 올라가죠. 다시 이번에 앉을 때도 앞에 보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집니다.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앉아요. 의자 좀 높여 볼까요? 처음 하시는 거니까 의자를 좀 높인 상태에서 앞으로 살짝 몸 앞으로 가면서 앞에 보시면서 쭉 땡겨와요. 엉덩이 땡겨와요. 그리고 뒤로 앉을 때 가슴 앞에 보면서 뒤쪽 의자에 가볍게 편하게 앉고 힘 빼고 숨 편히 처음에 할 때 연속 동작 하지 마시고 편하게 앉은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땡겨 가는데 엉덩이가 쭉 땡겨 갑니다. 너무 억지로 끌고 올 필요는 없어요. 가볍게만 살짝 땡겨 올 거예요. 뒤로 다시 편하게 앉아 옵니다. 앞에서 볼게요. 무릎 가볍게 벌렸죠. 벌린 상태에서 쭉 땡겨 갈 거예요. 가볍게. 그리고 다시 앞에 보면서 무릎이 많이 벌어지겠죠. 발 모양이 벌어졌으니까 무릎은 계속 두 번째랑 세 번째 발가락을 유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의자를 낮추고 다시 아랫배 집어넣으면 아랫배 힘준 상태로 아랫배가 들어가진 않겠죠.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뒤꿈치 힘 들어간 상태로 엉덩이를 땡겨옵니다. 엉덩이가 땡겨와요. 다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거예요. 늘어난다고 힘을 놓고 힘 빼는 게 아니라 늘어나면서 힘을 씁니다. 엉덩이가 다시 땡겨서 쭉 올라오고 가볍게 당겨줘요. 다시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무릎 많이 앞으로 안 나가죠. 의자가 있으니까 편해요. 마지막 범위에서 좀 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다시 당겨옵니다. 쭉 안고 연속으로 할 거예요. 쭉 안고 쭉 안고 이렇게 이번에는 의자를 빼고 볼까요? 우리 방금 했던 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너무 당기지 않을게요. 살짝만 당겨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좀 세게 당겨봤어요. 세게 당긴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제껴지지만 않으면 돼요. 허리 아프다. 너무 과하게 썼죠. 엉덩이가 당겨져야 돼요. 그래서 의자를 빼면은 이렇게 쉽게 가능합니다. 동작이 꽤 영상이 길었죠. 동작을 두 가지 배웠어요. 하나는 제가 하는 변형된 스쿼트. 발을 11자로 하고요. 몸을 앞으로 많이 숙이고요. 그리고 엉덩이를 쓰면서 무릎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하는 그 스쿼트를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스쿼트. 발을 살짝 벌린 상태로 엉덩이 뺐다가 엉덩이를 당기면서 허리의 굴곡을 만들면서 하는 엉덩이에 더욱더 자극을 주고 허벅지 앞쪽에 자극을 주는 스쿼트 두 가지를 배워봤어요. 이 스쿼트들 의자를 이용해서 아프지 않게 시작해주세요. 이거 하고 나서 좀 괜찮다 싶으면 폼롤러 같은 거 잡고 하셔도 괜찮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모두들 이렇게 몸에 좋은 무릎이랑 엉덩이, 하체 전체적으로 발달에 좋은 스쿼트 아프지 않게 하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